장세용 구미시장이 정부의 해평 취수장 공동 활용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구미시 의회 반대가 여전히 강경합니다.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의회는 지난 9일 해평 취수장 대구 공동 이용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평 취수장을 대구시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심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틀 뒤 장세용 구미시장은 본인 이름의 성명을 내고 처음으로 환경부 심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내린 환경부의 심의 결정과 대구 경북 상생, 구미의 현실 등을 고려해서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실직 이득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시장은 또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 확장은 안 된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정부와 하고 상생기금 지원과 구미 국가 5산단의 입주업종 완화에 대한 대구시 동의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장과 구미시의회 모두 공식 인터뷰는 거절해 충돌 양상이 확산되는 건 피하려는 뜻을 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미시장의 수용 입장 표명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안전한 취수원 확보라는 지난 30년간의 대구 시민 염원이 해결됐다며 구미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매년 100억 원의 예산 지원과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KTX 구미 역사 신설 등 구미 숙원 사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부 심의상 해평 취수원 공동 이용을 위한 마지막 절차는 시민들의 동의입니다. 과연 구미 시민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충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요? TBC 양병훈입니다.